아, 여기는 잔떡대입니다. 인형뽑기 스피너 영상, 인형뽑기 스피너 배틀 영상, 싹 다 드림 영상까지. 우리 친구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감사드립니다. 이벤트는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카카오 포치 등록과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총 10분에게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11만 친구들에게 보여줄 장난감은 제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굉장히 많은 피제 스피너들을 구매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피제 스피너를 소개 비교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제품들을 중국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뭘 여러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고른 제품은 바로 켄지! 왠지 뭐지? 이 두 제품 말이죠. 이거는 겐지 포청 모양 같은 피제 스피너고요. 이거는 왠지 오버워치가 생각나는 그런 피제 스피너입니다. 둘 다 오버워치와는 그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두 제품 한국에서는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따끈따끈하다는 얘기죠. 우리 친구들 보신 분들 있나요? 아마 다들 처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씩 바로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로 겐지 표창을 닮았나요?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박스를 먼저 살펴보죠. 박스는 왠지 문방구에서 팔 것 같은 그런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겐지 표창 모양으로 나온 피제 스피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닮진 않았지만 가장 멋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후! 짜잔! 와, 진짜 표창이 진짜 멋있게 생겼는데요? 그죠? 와, 진짜 멋있네요. 아! 우리 친구들 5분에게 이벤트를 하는데요. 이 제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일단은 표창 모양인데 겐지 표창하고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겐지 오버워치에 겐지가 들고 다닐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표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드와 실버가 굉장히 잘 어우러져 있는 멋스러운 표창인데요. 자, 혹시라도 이거를 구매를 하시거나 이벤트에 당첨이 되셔서 이거를 소유를 하게 되는 분들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날카로운 제품은 아니기는 한데 여기 끝이 뾰족해가지고요,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뾰족하기 때문에 다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노실 때는 꼭 안전하게 가지고 노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이 겐지 표창을 닮은 피제 스피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만져본 느낌은, 와, 무게감이 일단은 좀 애매한 무게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쇳덩어리로 된 그런 무거운 피제 스피너들에 비해서 무게감이 나가지도 않고 좀 애매한 가벼운 축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한번 돌려보죠. 표창이라서 그런가, 와, 이대로 그냥 가서 꽂힐 것 같은 슉슉슉 내 마음에 꽂혔어. 미안합니다. 다음은 오버워치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왠지 오버워치스러운, 제가 그래서 왠지 오버워치라고 이름을 붙인 피제 스피너입니다. 자, 색깔은 검정색, 빨간색, 파란 색깔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벤트로 나눠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꺼내지는 않고 파란 색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자, 이 빨간색을 보면서 든 느낌은 아이언맨이 생각이 났고요. 이 파란색을 보면서 든 느낌은 오버워치의 솔저 느낌, 왠지 솔저를 닮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무게감은 굉장히 약간 많이 묵직하진 않은데 아까 이 표창보다는 훨씬 묵직합니다. 네, 무게감이 조금 나가서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왠지 그냥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잘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일단 한번 돌려보죠. 진짜 잘 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겐지 표창 모양의 피제 스피너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나요? 진짜 와, 너무 멋있는데요? 자, 일단 가운데는 골드 색상으로 되어 있고 날 부분은 칼 모양답게 은색으로, 이게 완전히 날카롭거나 하진 않는데 어쨌든 뾰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할 때 만약에 사용하게 되신다면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왠지 진짜 이렇게 표창 날리는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잘 돌아가네요. 겐지 표창 시리즈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영상 갈륨 영상 여러분들 보셨나요? 갈륨 영상에서 공지를 해드린 바와 같이 갈륨 영상 참여하시는 분들, 좋아요가 1000개가 넘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 좋아요가 1000개가 넘으면 이 겐지 표창을 또 5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5개, 오늘 영상에서 5개네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버워치와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구매를 한 피젯 스피너입니다. 굉장히 색깔이 멋있죠. 왠지 아이언맨 그 가슴에 박혀있는 그거일 것 같기도 하면서 오버워치스럽기도 한 굉장히 멋있는 제품인데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와, 진짜 멋있죠. 메탈 소재에 진짜 멋있는, 색깔이 진짜 잘 어울리네요. 거기다 이 가운데는 톱니 모양으로 손잡이가 되어져 있어서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는 확인을 해보지 않았으나 여기가 야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플라스틱이 덧대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피젯 스피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탈 소재라서 약간의 무게감이 있어서 굉장히 잘 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와, 잘 돕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색깔은 랜덤으로 해서 색깔은 요 정도 세 가지의 색깔이 있는데요. 색깔은 랜덤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5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오늘 영상에서 하고 있는데요. 좋아요가 당연히 1000개가 넘었을 경우에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네, 여러분들 여기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이 칠감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약간의 기스가 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고 제품은 아니고 새 제품인데 기스가 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기스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네요. 중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제가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배송을 받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데 배송이 와도 제가 어떻게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대로 이벤트를 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이벤트로 나눠드릴 거지만 한번 살짝 열어서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기스가,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났지? 이거는 기스가 또 이렇게 많이 났네. 뒤쪽은 그나마 조금 났네요, 그죠? 굉장히. 돌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갑니다. 자, 이거는 이벤트용이기 때문에 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제가 떨구거나 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기스가 나 있네요. 자, 다음은 검정 색깔. 검정 색깔도 보시면 같이 기스가 좀 있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칠감이 상당히 안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돌기는 잘 도는데 이 검정 색깔은 약간의 소리가 나네요. 다른 색상들보다 소리가 조금 더 심하게 나네요. 아무튼 이벤트로 보내드릴 제품이기 때문에 잘 닫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멋있는 제품. 자, 그래서 오늘은 오버워치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표창 모양의 겐지, 표창 모양의 스피너. 그 다음에 이거는 왠지 제 생각에는 솔저가 생각나는 그런 스피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진짜 잘 돌아가네요. 얘를 먼저 돌렸는데 아직까지 돌고 있네요. 와, 진짜 잘 도네.
의외로 이거는 잘 돌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얘보다는 조금 덜 오래 가네요. 와, 진짜 장난 아닙니다.